외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화 가상계좌를 등록한 후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외화 가상계좌 등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에스 글로벌에 접속 후 왼쪽 하단 메뉴를 선택하고 좌측 업무 메뉴 내 외화 가상계좌 등록 해지를 클릭합니다. 다수계좌인 경우에는 외화 가상계좌를 등록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영문 계좌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영문명은 여권에 기재된 풀네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동의 시 동의를 체크하여 하단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에 동의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단, 출금 금융기관에 따라 당사 외화 가상계좌로의 입금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여된 국민은행 외화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합니다. 해당 외화 가상계좌로 외화를 이체 입금하면 키움증권 계좌로 자동 입금하게 됩니다. 외화 가상계좌를 해지할 경우 재등록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